살이 갑자기 찌는 거는 관계없습니까? 유방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공이 대장직장암은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제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뭐냐? 그럼 저는 이제 그건 유산균이라고 보는 거죠. 장의 건강에 모든 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두 번째는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대한민국 1세대 암 전문이세요. 이영석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암을 전문으로 진료하시고 이러니까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환자들이 가장 충격받을 때가 암 진단 최초로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선고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때들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로? 처음에 이제 암이라 그러면은 처음에 다 부인을 해요. 내가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는데 무슨 암이야? 여기 돌팔이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검사를 진행하거나 또 병원을 딴 데 또 가봐요. 네. 그럼 거기서도 암이다. 그러면 여기도 돌팔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암인가 보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기 나쁜 놈들 많은데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상태고, 제일 환자들이 화를 내는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누구도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 뭐, 그렇게 얘기라는 게 이제, 환자들이 제일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암, 저도 건강검진해서 뭐, 위에 조그만 게 발견이 됐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왜 이러지? 처음 왜 이렇게 일찍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재발이 됐을 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럼.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자각 증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전조 증상 없이 발견되는 암들이 많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다고 네. 뭐 봐야죠. 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증상과 징후. 그걸 혼돈하는 거죠. 내가 아픈데 없고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난 건강하다. 네. 그래서 다들 그래요. 나는 감기도 한 번 안 걸려봤다. 네. 난 의료보험 왜 내는지 모르겠다.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야 나 멀쩡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환자 됐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근데 전조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고 이러니까 그 초기에 발견하고 이러려면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 받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건강 검진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무슨 3기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갑자기 암이 크게 퍼질 수가 있는 겁니까?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병과 증상을 혼돈하는 거지. 병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날 거야. 네. 암은 엄청난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내가 알 거야. 이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병원 가서 검사하면 확진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암의 경우에 뭐 처음에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 CT, MRI, PET 뭐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정답은 조직 검사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하는 암 환자는 조직 검사를 세 번 해요. 수술에서 드러낸 조직을 가지고 세 번째 하는 조직 검사가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 조직 검사만 하더라도 이 세 번의 결과가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많아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는 이 초기고 뭐 CT 상에서 뭐 전이도 안 됐으니까 2시간 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5시간인데도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디로 전이 갔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거기서 또 상처를 받는 거죠. 전조 증상이 없는 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더 경각심을 가질 텐데 증상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하늘의 뜻인가? 이러고 말기도 하는데 그러기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경각심을 요 정도 증상이 오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내 생활 습관이 이 정도면 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징조들이 있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다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네. 40kg가 나가든 60kg가 나가든 다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론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4, 5kg, 7, 8kg를 빼면은 그 중에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암이었기 때문에 살이 빠진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어. 특히 내가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내에 몸무게 10% 이상이 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대변이나 소변이 원활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변비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설사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변이 자꾸 가늘어진다든지 또 이제 뭐 소변 보기가 힘들다든지 뭐 절박류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그리고 이제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대부분 요즘 여성분들은 자가진단 하잖아요. 생리 전후에. 그래서 이제 뭔가 만져지면 이제 유방 검사를 하러 가면은 글쎄 한 20, 30명 중에 한 명만 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성 종양이죠. 그러나 이제 유방의 종양이 만져지지만 이게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방의 피부가 자꾸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유두가 함몰된다든지 특히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안 좋을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는 이제 빨리 가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살이 갑자기 찌는 거는 관계 없습니까? 빠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유방암 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암 그리고 남녀공이 대장직장암은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위암, 뭐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센터 가면 다 매장 말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살찌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아까 말한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뚱뚱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전립선암은 대부분이 한 50대 사업하고 술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고 비만한 분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 그 전립선암, 대장암은 비만한 사람한테서 올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대사증후군이라 그러죠. 비만하면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같이 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암에 이제 걸렸다. 뭐 이렇게 가서 건강 검진했는데 암입니다. 하면 야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빨리 서울에 큰 병원 가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 빅3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예약을 하든지 원장님은 이런 그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마다 비방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이제 정하는 학회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다리꼴로 결정돼 있어요. 이 검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 검사 사다리꼴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수술, 이 사람은 뭐 방사선 수술 플러스 방사선. 아니면 수술 방사선 못해 그러면 항암을 하면 처음에 어떻냐 이게 실패하면 두 번째 어떻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NCCN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KNCCN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학회에서 또 그거를 보고 수정을 해요. 그래서 한 2년 주기로 조금씩 수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표준 치료가 가능할 때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대학병원마다 암센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치료를 하게 돼요. 특히 항암은 병원마다 항암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큰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오는 거는 좀 무모하고 오히려 어떤 암이 됐든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면 1년은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족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 그걸 아무 연구도 없는 서울에 와가지고 아닙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아닌데 단 그런 건 있죠. 좀 희귀한 암, 케이스가 많지 않아.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가는 게 맞지만, 우리 일반적인 암들 있잖아요. 이거는 구태여. 서울로 올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이제 표준 치료가 다 끝났어. 예를 들어서 뭐, 재발해서 뭐, 약을 다 쓰고, 더 이상 이제 표준 치료에 쓰는 항암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임상시험에 하고 있는 약을 쓰는데, 그거는 교수님마다 어떤 임상에 들어있는지가 다르죠. 그래서 뭐 같은 병원에서도 교수님마다 이제 그때는 임상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좀 검색을 해서, 내가 지금 치료받는 뭐 부산의 어떤 교수님은 이 임상을 안 하는데 뭐 어디 뭐 대구의 어떤 교수님은 이걸 한다 그러면 글로 가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은 치료 방법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다. 내가 굳이 서울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1년 기다려서라도 받겠다. 이건 아닌 거죠. 빨리 아니죠. 빨리 받는 게 나은 거죠. 예. 암은 이제 수술 이후에 뭐 전이가 안 됐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저는 다행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전이가 됐거나 이러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게 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제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뭐냐? 그럼 저는 이제 그건 유산균이라고 보는 거죠. 장의 건강에 모든 게 건강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두 번째는 비타민 C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뭐 비타민 C로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예는 상당히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 비타민 C로만 치료하는 병원도 뭐 외국에 있고요. 또 외국의 대학병원에서도 뭐 많이 합니다. 이게 효능이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인데, 비타민 C도 이제 우리가 항암제처럼 우리 몸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물론 비타민 C가 농도가 작을 때는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뭐 조직을 재건하는 작용을 하지만 비타민 C를 아주 고농도로 혈중의 농도를 높여버리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항암제처럼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여성분들이 피부를 뭐 콜라겐을 합성해서 탱탱하게 하려고 하면 비타민 C를 먹거나 주사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해요. 그래서 종양주위에 콜라겐을 둘러싸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전이가 가는 걸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 비타민C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돼서 요즘은 거꾸로 암 환자 중에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고 나 비타민C만 갖고 치료할래.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해요. 필수 영양소예요. 옛날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신선한 야채를 통해서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된 그 비타민C를 드시는 거는 모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비타민C 먹거든요. 유산균도 먹고 비타민C 먹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알로 해서 하루에 한 두 알 정도 먹으면 됩니까? 이제 용량이 문제인데, 그 제일 처음에 그 미국 MD 앤더슨에서 비타민C를 임상할 때는 뭘 했냐면, 비타민C를 1000mg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임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100mg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요새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는 비타 1000, 그래서 1000mg짜리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권하는 거는 3000mg짜리고 캡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말이에요. 분말을 드셔야지만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환자들한테 3000mg 정도를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옛날에는 막 비타민C를 설사하기 전까지 막 퍼먹으라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병이든지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 끝까지 잘 받고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또 나에게 맞는 치료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는 의학이 발달을 해서 웬만한 암은 고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지 바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암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영석 원장님과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